요즘 이런 노래 부른 것도 여가부가 엄청 싫어할 노래입니다. 우리 애인은 월드미스 체이준의 씨가 불렀던 노래고, 여기에 영어 가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인은 월드미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을 조금 좀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시스터즈가 부른 목속 같은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강아지예요. 부푸른 가슴 속에 난 몰래 꽃피는 여가부에서 보면 성차별, 차별의 문제가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터스가 불러서 엄청 히트한 노래, 울릉도 트위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전우와 함께 홍보대사 가수 연시윤이 와서 임시연입니다. 임시연. 우리가 홍보대사가 연시윤도 있고 임시연도 있습니다. 어저께 왔던 가수는 임시연입니다. 사랑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댄서 두 명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바이러스와 이제 메들리를 했는데 라이브에서 백댄서가 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따가 잠시 11시에는 마술사, 함영준 마술사님이 오셔가지고 잘하면 또 마술을 몇 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일과 때문에 월남전, 지금은 이제 베트남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베트남전, 월남전에 다녀온 병장님들 몇 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김추자 씨가 불렀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
지금 그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 저만 하더라도 33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육군 기밀병이라고 훈련만 6개월 받았을 때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훈련만 6개월 받으면 12개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군 기밀병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철없는 내용을 하고 있어. 지금요 고객 검색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